안녕하세요. 100년에 한 번 핀다는 소철꽃을 제가 구경해 드리겠습니다. 한번 따라오십시오. 여기는 여수입니다. 동백꽃의 오동도가 바라보이고 2012 여수 세계 박람회 성모 개최 도시. 예, 아름다운 여수 앞바다가 보이는데요. 소철꽃이 피어 있습니다. 이야, 신기합니다. 이 소철꽃을 본 사람에게는 행운을 가져다 주는 행운의 꽃으로 불리는데요. 소철나무 가운데 동그랗게 녹색 빛을 머금은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. 생전 처음 보는 소철꽃에 관광객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여기저기서 눌러댑니다. 이 소철꽃은 일반 식물과 달리 어른 나무가 되기까지 30년 안팎이 걸린다다 보니 그만큼 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. 이 소철꽃은 다음 달인 8월이 되면 금색으로 변하면서 만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소독한 호텔에서 금빛 소철 나무 꽃 앞에서 조국성 박사 TV 문화 채널 TV 조국성입니다. 고맙습니다. 행운을 드립니다.